천천히 좀 걷던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꾸준히 산책을 노력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사실 개들이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다른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게 뭐 이렇게 지능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큰 애가 여기 갇혀서만 살고 그런 걸 모르고 평생 산다면은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큰 애들은 해외로만 보통 입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입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성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책을 잘 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잘 교육시켜서 이제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찹쌀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한 가정의 행복한 반려견이 되었으면 하는 서현 씨. 이제 가기는 가야 되니까. 근데 가끔 그냥 둘이 있을 때는 근데 그러기는 해요. 막 잠깐만요, 선생님. 그 둘이 있을 때는 막 우리 둘이 살까?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더 좋은 데서 살면 걔들은 금방 적응을 하고 그걸. 빨리 적응을 해서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걷는 거 좋아하는 주인 만나서 좀 신나게 산책도 하고 좀 겁 없이 밝게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설쌤이 저희 찹쌀이 산책 잘할 수 있게 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찹쌀이의 남은 견생을 위한 설쌤의 대활약.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너무 조용한데? 아, 저기 있구나. 무서워. 제가 오히려 지금 다가가면 네, 딱 느낌이 와요. 다가가면 또 많이 불안해할 것 같으니까. 안으로 그러면? 네, 우선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너무 무서워서 완전히 행동이 억압돼 있는 상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린 자꾸 공격성이란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친구들 마음이 더 썩어가고 있죠. 사실 찹쌀이한테는 저 강도거든요. 저 집은 못 지킬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뭐 안 지켜도 되긴 하는데 미안한 거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강도 아닌데.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종일관 외부인에게 경계심을 보였던 찹쌀이의 행동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분 오신 건가요? 네. 혀 날름거리고 너무 무서워. 합숙 작전까지 펼친 제작진에게 찹쌀이도 마음을 여나 싶었는데요. 뭐야? 그동안 쌓아놨던 걸 이제 모두 잃게 되는 한 번의 실수. 찹쌀이 이렇게 원래 사람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네, 사람을 좀 무서워했어요. 보호자님이랑 좀 친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달 좀 넘게? 두 달? 그랬던 것 같아요. 한두 달? 네. 한두 달 정도. 근데 막 그때도 뭐 터치나 이런 건 못하지만 그냥 마음을 연 것 같다. 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보고 뭐 그 정도?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작진분들도 대단한 게 또 같이 하룻밤을 잤잖아요. 그럴 때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보호자님이랑 즐겁게 노는 모습을 봤을 때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해진 사람이랑만 친해질 거예요. 사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손님을 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지금 찹쌀이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꼭 자주 와야 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관심 가져주지 말고 찹쌀이가 관심 가지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굳게 닫은 건 아니라니 참 다행입니다. 정작 서현 씨가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찹쌀이의 산책 거부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건데요. 꼬리 봐. 아, 딱 공항 왔다. 지금 고개 돌아가고 이러는 것들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무서워서 똥 쌌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바깥이 너무 무서워. 지금 훨씬 심하긴 한데. 아, 예전보다 지금이 더 심해요? 네.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거 진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네. 원래 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알게 되면 우리가 왜 그런지를 또 예측하기가 되게 쉬운데 찹쌀이는 그게... 그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처음에는 한 살 정도를 추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중성화를 시키려고 병원에 갔는데 중성화가 되어 있어서 예상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이는 모르고. 중성화가 되어 있었다? 네. 들깨는 아니지 않았을까? 우선 중성화가 돼 있고 뭔가 보호자가 있었다라는 건데, 아니면 어렸을 때 중성화를 하고 버려져서 들깨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기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부 환경을 이렇게 무서워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거기가 이제 차가 별로 없는 공간이고 산이나 이런 데서 뛰어다녔다라고 한다면 되게 시골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서촌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이긴 하지만 내려가는 순간 찹쌀이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봤을 때 20살이 될 때까지 못 봤던 게 갑자기 내가 설명도 못 듣고 앞에 막 왕왕 지나다니기 시작해요. 차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람으로 보면 UFO거든요. 우리 찹쌀이한테는 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사회화 시기 때 보지 못했던 그런 UFO 같은 존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구조 당시 상태로 보아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사회화 시기를 보내긴 힘들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찹쌀이의 특성상 낯선 자극이 많은 도심에서 산책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찹쌀이가 서현 씨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다는 건데요. 웃는 모습 처음 봤어. 너 이렇게 웃을 수 있어. 꼬리도 저렇게 흔들릴 수 있고. 와, 너무 좋아하네. 집에서는 엄청, 그러니까 저랑 있으면 엄청 활발해요. 저 계속 쫓아다니고. 제가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인보를 하고 자꾸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큰 개는 산책이든 야외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깥에 데려 나가주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고 뭐 새벽에 들어오거나 뭐 그럴 때도 많고 해서 그런 걸 케어를 못 해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집이 그렇게 이 친구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큰 개라면 좀 마당이 있는 집이거나 좀 그런 데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근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 입양을 보내든 아니면 보호자님이랑 같이 살든 지금 찹쌀이의 두려움과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은 좀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행동학적 문제들은 우리가,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지는 게 트레이닝이에요. 제가 한번 잘 도와드려 볼게요. 한번 해보죠. 겁 많고 소심한 찹쌀이를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설쌤.
행인이나 차량 걱정이 없는 한 건물의 옥상에서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기에 앞서 찹쌀이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무언가를 준비했다는데요. 우선은 오늘 같이 이제 실제로 한번 솔루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찹쌀이 보고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너무 강한 친구라 우리가 평소에 이 주위에서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불안, 두려움, 공포를 낮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네. 이 제품은 페로몬을 이용한 건데 모견한테서 나오는 페로몬을 합성한 거라서 목에다 걸어두면 한 달 동안 계속 이 페로몬 냄새를 맡으면서 불안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지만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채워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이걸 가져왔어요. 옷이에요? 네, 옷인데 상체를 압박해주는 옷이에요. 우영우 보세요. 네. 우영우가 교통사고 나는 걸 보고 되게 많이 불안해서 찹쌀이가 밖에 나왔을 때 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공포에 거의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막 머리를 때리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그 동료가 와서 꼭 안아주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이 줄어들면서 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들도 상체 많이 불안할 때 상체가 압박이 되면 좀 불안이 떨어지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조금 세게 입혀줘야 되거든요. 상체가 압박될 정도로. 찹쌀 괜찮아? 일로 와봐. 이거. 아 예뻐. 아 예뻐. 이렇게 불안을 좀 낮춰줄 만한 도구들을 하고 저희가 한번 이제 같이 밖으로 가볼게요. 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볼 건데요. 이렇게 불안을 좀 낮춰주는 도구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찹쌀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에 들어간 상태로 외부 환경에 조금씩 노출되는 게 더 찹쌀이한테 부드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유모차에 타고 한번 가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시각적 자극이 되게 커요. 소리도 물론 무서워하겠지만 시각적 자극도 상당히 커서 지금 보면 이거를 닫을 거예요. 저희가 열지 않고. 실제로 미국에는 이렇게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카밍캡이라고 해서 눈을 이렇게 메쉬 소재로 가리는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갈 것을 대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춰줍니다.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여기 들어가니까 좀 괜찮지? 오케이, 잘 잡았습니다.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찹쌀이. 자, 찹쌀이만을 위한 옥상 산책.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까요? 만의 시간을 좀 가질게요. 유모차를 타고 똑같은 공간에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되게 겁이 많은 아이들한테 항상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 겁이 많은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산책로를 가면 안 돼요. 항상 찹쌀이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줘야 돼요. 아는 길. 네. 만약에 우리 집에서부터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장소에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용한 벤치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 이런 데 가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먹지 않아도 간식 같은 걸 줘보세요. 아마 찹쌀이가 처음엔 잘 먹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불안이 조금 낮아지면 먹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는 좀 멀리서 최대한 지금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한번 지켜볼게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야, 이 정도 높이에서 진행한 솔루션은 새나게 최초 아닌가요? 어이구, 무셔.
5분만 가만히 더 볼게요. 경계심 높은 찹쌀이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아직은 이 상황이 낯설어 보이죠? 간식 줄까? 조금 관심이 보이는데? 아니야. 저거 위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상태로 좀만 있어볼게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변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찹쌀이. 한참을 망설이나 싶더니 밖을 향해 스스로 뛰어내립니다. 그냥 따라다닐게. 따라만 다니세요. 지금 도망가거나 공항 오는 것보다 냄새 맡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주위를 경계하긴 하지만 생전 안 맡던 냄새까지 맡는 녀석. 좋은 모습인데? 감독님들 움직임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좋아요. 움츠리기만 하던 정관은 확연히 다르네요. 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찹쌀이의 행동에서 가능성을 본 설세. 보호자님 두시고 한번 일로 와볼까요? 서현 씨도 이런 상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뭔가 뽀시락해요. 저기서도 냄새는 계속 맡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자기 스스로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 좀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저 사람들 나한테 공격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조금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습을 해볼 경험이 내가 마음을 놓고 해볼 경험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면 도시에는 정말 많은 소리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이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저렇게 야외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좀 좋아요. 햇빛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많이 못 받았잖아요. 산책도 도둑 산책했고, 그죠? 해 있을 때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요 마루는 안 넘어갈게요. 퍼스널 스페이스가 되게 큰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번 같이 돌아볼게요. 저희는 뒤로 빠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빼는 것까지만. 야. 자, 가자. 아유, 나왔어요. 아유, 잘했어요. 네, 이제 저희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저 다 빠질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만 해보세요. 주변 탐색이 끝난 후 서현 씨가 안내하는 방향에 따라 이동해 보는데요. 이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인지시켜줍니다. 네, 못 들어가게 하고 반대로. 네, 쭉 그냥 걸으세요. 엄마랑 호흡만 맞춰볼게요. 네, 또 반대로. 가자. 줄 당겨짐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괜찮은데? 자, 난이도 하나만 높여볼게요. 제가 가운데 쓸 거예요.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제 주위를 도세요. 네, 그냥 제가 주위를 도시기만 하면 돼요. 예상과 달리 설샘의 등장에도 잘 움직이나 싶던 그 순간. 다시 초긴장 상태로 돌아간 찹쌀이. 억지로라도 조금은 억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 않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좀 시켜줄게요. 저 오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네. 크게 돌아보세요, 크게. 이렇게 저쪽으로. 역시나 아직은 무리인 걸까요? 찹쌀이를 위해 개들이 불안을 덜 느낀다는 자세로 바꿔보는데요. 이거 한 번만 이겨내면 돼, 네가.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한테 기대했는데요. 네,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다시 빠질게요. 다시 빠질게요. 다시 하고. 설쌤, 어쩌실 생각이죠? 아, 나만 없으면 너무 잘해. 나만 없으면 괜찮은데. 에휴, 그러게나 말입니다. 설쌤을 이토록 고민에 빠뜨린 녀석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하지만 그가 누군가요? 전국에 있는 반려견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 넘고 물 건너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온 설쌤 아닙니까? 어쩌겠어요? 해내야죠. 저희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도 막 이렇게 돌아보세요.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테니까. 먼저 찹쌀이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설쌤보다 움직임이 적고 특정 공간에 머물렀던 제작진 주위부터 맴돌게 하는데요. 네, 저희 주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찹쌀이가 제작진 곁을 지나는 동안 반대편 자리에 조용히 앉는 설쌤. 제 뒤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 해서 저쪽으로 동그랗게. 오케이, 좋아요. 찹쌀이 잘한다. 응?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몇 번만 저 방금처럼 몇 번만 더 돌아볼게요. 그러다 저 쓸 거예요, 이제. 경계심이 높은 개일수록 단계를 세분화하여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좋아요. 한 바퀴만 더 돌고 저 이제 일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산책을 할 때는 일어서거나 제가 움직이게 될 거니까 이제 저 일어서 볼 겁니다. 과연 설쌤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찹쌀이가 지금처럼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좀 움직여 볼게요.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제 주변을 이렇게 도시면 돼요. 이야, 믿기지 않는 광경인데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이제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밖에서도. 아, 막 자기 스스로 가까이 오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설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며 산책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찹쌀이처럼 불안이 많은 동물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에 조금 덜 불안해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에 조금 더 덜 불안해해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 자극을 높이면서 익숙해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나를 좋아하진 않아도 나한테 뭔가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찹쌀이는 그동안 새나개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정말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은 친구예요. 하지만 하루 만에 그래도 이 정도의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단시간 안에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산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 네, 쉬게 해주세요. 이야, 처음과 달리 입에도 안 되던 간식을 먹는 걸 보니 녀석도 한결 편안해진 것 같죠? 유모차에 태워주죠. 들어가자. 앞에만 넣어주면 제가 들어서 해서 넣어줄게요. 네. 뒤를 들어서 쭉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옳지. 오히려 이런 데 있으면 편해요. 찹쌀이처럼 불안도가 높은 경우 한 번에 많은 걸 해내기보다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저희가 찹쌀이랑 한번 오늘 연습을 해봤어요. 더 차근차근 가야 하지만 오늘 잠깐이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처음엔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한정된 공간이긴 하지만 점점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 왔다 갔다 하셔도 가만히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약간 감동 같은 것도 좀 있고. 네. 같이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 어렸을 적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우리 보호자님만 안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조금 조금씩 바꿔줘야죠. 찹쌀이가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어, 고생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일주일 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똑같은 공간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라는 설쌤의 조언대로 연습한 결과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짜잔! 여유롭게 냄새도 잘 맡고요. 흙 위에 엎드려서 편히 쉬기까지 합니다. 밖에만 나오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배변 실수까지 하던 예전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임시 보호자인 서현 씨의 노력으로 산책의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인 찹쌀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줄 일만 남았는데요. 정말 순하고 착하고 잘 짖지 않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덩치가 저렇게 있는데도 애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때와 장소를 아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진도들이 예민하고 해서 항문낭을 그냥 못 자는데 얘는 그냥 세워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짤 정도로 정말 순해요. 그 새 가족들하고 엄청 잘 뛰어놀고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